아침을 상쾌하게 깨워주는 눈뜨자마자 스트레칭 2 시작할게요. 양 팔을 머리 위로 쭉 올리고 양 발은 아래로 쭉 밀어주세요. 밤사이 굳어진 몸이 놀라지 않게 발끝을 밀었다 당겼다 하면서 천천히 전신을 늘려줄게요. 팔다리 모두 오른쪽으로 보내서 내 몸통 활처럼 늘려볼게요. 너무 과도하게 힘을 주면서 몸을 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옆구리가 시원하게 풀어질 정도로만 진행해주세요. 팔다리 반대쪽으로 한번 옮겨볼게요. 이번엔 오른쪽 옆구리가 시원하게 쭉 펴지고 있어요. 손과 발은 양쪽에서 잡아당긴다는 느낌으로 쭉 돌아오고 이번엔 팔과 등을 풀어볼게요. 오른쪽으로 돌아서 눕고 다리는 90도로 구부려주세요. 두 팔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왼팔을 들어서 왼쪽 멀리 뻗어줍니다. 고개는 왼쪽을 바라볼게요. 다리가 따라가지 않게 상체만 비틀어서 등을 천천히 이완시켜 볼게요. 이제 천천히 팔과 함께 몸통 돌아오고 반대쪽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왼쪽으로 누워서 오른팔 들어 쭉 뻗어줍니다. 호흡 편안하게 유지해주세요. 후. 팔 돌아오고 다시 천장 보고 누울게요. 무릎 세운 상태에서 이번엔 다리 나비 모양으로 펼쳐볼게요. 다리는 너무 과하게 벌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허리가 너무 뜨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서 허벅지 안쪽을 늘려볼게요. 다시 무릎 모아주고 이번엔 다리 뒤쪽을 풀어볼게요. 왼쪽 다리 하늘로 쭉 뻗고 가능하다면 허벅지 뒤를 잡고 천천히 숨 내쉬며 몸 쪽으로 당겨볼게요. 혹시 너무 뻐근하시다면 다리를 공중으로 쭉 뻗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왼쪽 다리 내리고 오른 다리로 천장 쭉 뻗어줍니다. 마찬가지로 내쉬는 호흡에 조금씩 당겨볼게요. 아침이니까 무리되지 않도록 진행해주세요. 천천히 다리 내리고 이제 앉아서 목과 어깨 풀어볼게요. 왼손을 오른쪽 뒤통수에 얹고 왼쪽 무릎 끝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 숙입니다. 오른손은 뒤쪽 멀리 짚어서 목부터 어깨, 팔 천천히 스트레칭 해볼게요. 가능하신 분들은 손으로 고개 천천히 누르면서 호흡은 후. 제자리로 돌아오고 이번엔 오른팔 들어 왼쪽 뒤통수에 얹고 서서히 고개 숙입니다. 시선은 오른 무릎 끝을 바라보면서 왼손은 뒤쪽 멀리 짚어주세요. 왼쪽 목과 어깨, 팔 천천히 풀어줄게요. 이번엔 상체 전체를 시원하게 풀어볼게요. 손깍지 껴서 양팔 머리 위로 쭉 올렸다가 후 내뱉는 숨에 상체 앞으로 숙여주세요. 등부터 팔까지 쭉 눌려주시면서 호흡은 편하게 유지할게요. 다시 상체 올라왔다가 이번엔 왼쪽으로 천천히 내려갑니다. 후. 양 엉덩이는 바닥에 딱 붙인 상태에서 오른쪽 옆구리가 늘어나도록 팔을 쭉 뻗어볼게요.
올라오고 이번엔 반대편으로 내려갑니다. 후. 왼쪽 옆구리부터 팔 겨드랑이 시원하게 열어줄게요. 올라와서 팔 풀어주시고 이번엔 골반 풀어볼게요. 먼저 왼쪽 다리가 오른 다리 위에 오도록 올리고 양손은 앞을 짚어볼게요. 아침이라 몸이 좀 뻣뻣하니까 무리되지 않도록 가능한 범위까지만 따라해주세요. 이 동작 조금 쉽다 하시면 상체도 천천히 숙여봅니다. 이번엔 다리 바꿔서 오른 다리를 위로 올려줄게요. 양 엉덩이는 바닥에 딱 붙입니다. 양손 앞을 짚어주세요. 아까랑은 또 다른 뻐근함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뻐근한 게 더 심한 쪽은 평소에 조금 더 스트레칭 해주세요. 천천히 올라오고 이번엔 다리 앞으로 쭉 뻗어볼게요. 먼저 오른발 왼무릎 위에 올려서 숫자 4 모양을 만들어준 다음 발끝 세우고 양손 뒤쪽을 짚어서 상체를 살짝 앞으로 내밀어 볼게요. 허벅지 뒤쪽과 골반을 스트레칭 해주는 동작이에요. 배꼽을 앞으로 밀어주는 느낌으로 상체 쭉 펴볼게요. 발끝도 몸통 쪽으로 쭉 당겨오면서 호흡 유지해주세요. 이번엔 발 바꿔서 왼발 오른무릎 위에 얹고 손은 뒤쪽 짚습니다. 골반부터 다리 뒤쪽까지 시원하게 풀림을 느끼면서 배꼽은 앞으로 밀어볼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볼게요. 침대에 계셨던 분들은 바닥으로 내려와 주세요. 배에 힘을 준 상태로 천천히 상체를 숙여봅니다. 양손으로 반대편 팔꿈치를 잡아주세요. 그 상태에서 고개를 천천히 왼쪽, 오른쪽 도리도리 해주세요. 혹시 허리에 무리가 가시는 분들은 도리도리 하지 않고 그냥 천천히 일어나셔도 괜찮아요. 자, 이제 팔 편하게 내려놓고 배에만 힘을 살짝 준 상태에서 천천히 올라올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가뿐해진 몸으로 오늘도 단호와 함께 내 몸을 가꾸고 사랑하는 하루 만들어가요.